제 엄마한테 보냈어요. 제 엄마는 비디오 사진 봤을 때 아니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. 데려와. 데려줘 제발. 제 엄마도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무서우니까 못 와. 안녕하세요. 이탈리아에서 온 23살 샌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1년 반 됐어요. 저는 모델하러 한국에서 왔습니다. 제 가족이 싫었었어요. 제가 한국에 혼자 갈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족이 샌디 너 어디 가? 여기 있어. 왜냐면 대한민국 북한 저기 노르트 코리아 너무 가까워서 그것 때문에 무서웠어요. 근데 제 아빠는 괜찮습니다. 제 아빠는 좋았어요. 네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.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. 제 엄마는 맨날 항상 좋아해요. 아침 보다 저녁까지 샌디 뭐해? 샌디 어디야? 아 그랬구나. 뭐해? 뭐해? 진짜 제 엄마는 매일매일 거창해서 매일매일 좋아해요. 아 엄마 제발 나도 샤워하고 있는데. 알겠어 그럼 5분 후에 다시 샤워할게요. 아니 엄마 가 아니야 엄마 나도 제발 샤워하고 싶어. 그만 그만해. 제 엄마는 항상 좋아해요. 근데 제 아빠는 가끔 시간 있으면 제 돈 쌤 안 해요. 나를 관심 없어요. 네 많이 보드려요. 저는 한국 음식 먹으면 아니면 한국에서 어디 가는지 비디오 찍고 사진 찍고 제 엄마한테 보냈어요. 제 엄마는 비디오 사진 봤을 때 아니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. 데려와 데려줘 제발. 제 엄마도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비행기 무서우니까 못 와. 근데 제 아빠는 비행기 안 무서워. 코로나 끝나면 제 아빠는 한국에 올 거야. 한국에서 음식 맛있어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맛있어요. 솔직히 제 생각하는 한국 음식 이탈리아 피자보다 더 맛있어요. 진짜로 저는 칼빗집, 칼빗당, 치즈 닭갈비 너무 맛있어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음식 없어요.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 이탈리아 피자보다 더 좋아요. 제 엄마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엄마 아 그래요? 그럼 나도 한국에 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강남 갔을 때 강남 길 찍고 도시 사진 찍었을 때 제 엄마 너무 좋았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한국의 길이 엄청 깨끗해요.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강남 가시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.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없어요. 절대 없어요. 뭐 로마 콜로세오 가시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남에서 아 그거 다른 세상이야.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. 그래서 도시 사진 많이 찍었고 제 가족 가족한테 보냈고 제 가족이 너무 좋았어라고 말했습니다. 나도 가고 싶다. 이거는 한국에서 토끼 방이 있어요. 토끼 방? 이탈리아에서 토끼 아니면 고양이 카페테리아, 강아지 카페테리아 이렇게 없어요. 이탈리아에서 그냥 카페테리아밖에 없어요. 근데 여기는 와 들어갔을 때 진짜 재밌어요. 토끼 음식도 당근 주실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. 맞아요, 너무 귀여워. 와 이거 아, 침 나와. 예. 그거는 처음 삼겹살 먹는 거 비디오였어요. 와, 살아봐줬어요. 삼겹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었어요.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고기는 원래 별로 맛이 없어요. 이탈리아에서 고기는 맛이 없어요. 근데 한국에서 왔을 때 한국 고기 먹어봤을 때 진짜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있어요. 고기 씻기면 김치 나오고 소금 나오고 다른 소스 나오고 고기랑까지 그거 찍고 먹고 김치랑까지 찍고 먹고 김랑까지 찍고 먹고 근데 이탈리아에서 고기 씻기면 고기밖에 안 나와. 나 울고 싶다. 고기밖에 안 나와. 진짜 아 짜증나. 나는 김치 먹고 싶었는데 거기밖에 안 나와. 한국에서 칼국수도 칼국수 라면 시키면 라면이랑 다른 음식 나와. 밥, 김, 김치, 당근, 고구마 이렇게 많이 나와. 근데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시키면 파스타만 나와. 빵 먹고 싶으면 그거 사야 돼. 안 사면 안 나와. 이거는 조금 네, 이탈리아 문제입니다. 네, 이탈리아 조금 바꿔주세요. 그거 맛있냐? 네 어머니 그거 진짜 맛있어요. 아 진짜? 나도 먹어봐야 돼. 이렇게 말했어요. 제 엄마는 거기 너무 좋아서 한국 거기 먹어보고 싶다. 고양이
고양이 카페테리아. 와, 되게 재밌어요. 저는 고양이 너무 좋아요. 저는 고양이 카페테리아인지 몰랐었어요. 한국에 오기 전에. 그래서 고양이 카페테리아 갔을 때 고양이 개 진짜 개 많아. 여기 있고, 여기 있고, 여기 있고, 뒤에서 있고, 내 머리 위에서 있고, 다 있어요. 고양이 다 있어요. 어디 나오는지 다 있어요. 와, 그리고 그거 좋아하는 거는 고양이 만지는 동안 커피도 마실 수 있어. 아니면 저기서 공포하는 동안 고양이 앞에서 공포할 수 있어요. 그거는 너무 릴락스처럼 너무 좋아요. 되게 재밌고 제 친구랑 같이 항상 갔습니다. 제 어머니 샌디 그거 고양이 샌디 거예요? 아니지, 이거 누가 봐도 카페테리아 아니에요 어머니? 제 엄마는 몰랐어요. 깜짝 놀랐었어요. 이탈리아에서 그냥 카페테리아밖에 없어요. 카페테리아 가면 에스프레소 시키고 끝. 너무 뭐 재미있는 거 없어요 이탈리아에서. 지루해, 지루해. 뺨! 이거지, 아이, 이거지. 이것도 이탈리아에서 없습니다. 한국에서 저기 갔을 때 그거 퓨퓨퓨 그거 있고, 그리고 퓨 그거 있고, 그리고 그거 있고. 와,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. 진짜 재밌어요, 진짜 재밌어요. 제 엄마 저기 가면 아마 아, 이거 어떻게 써야 돼? 이거 더 제 엄마 잘못하고 대동생이 진짜 이런 거 뭐 PC방처럼 아니면 이런 게임 너무 좋아요. 대동생 한국에서 오면 그거 바로 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. 아이고. 아. 트르든든 우리 배 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.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날씨도 좋았습니다. 밤에 가야 돼요. 밤에 가면 저기 풀 많이 있고 길에서 걸으면 동안 아니면 저기 공원에서 책 읽으면 너무 좋아요. 진짜 릴락싱이에요. 제 엄마 스타일이에요. 제 엄마 스타일 잘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처음 그거 저기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스트리트푸드 길에서 음식 많이 팔고 라면. 와, 진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육개장입니다. 아, 뭐 육개장 김치랑 같이 먹으면 와, 시원하다 진짜. 화장실 가시면 한국에서 버튼 누르면 물 나와. 그거 물 나와. 이탈리아에서 그거 없어. 이탈리아에서 그거 없습니다. 물 나오는 거 없습니다. 그냥 그거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아니면 식당 한국에서 식당 가시면 버튼 누르면 문 열어. 그거는 이탈리아에서 절대 없습니다. 그리고 식당에서 여기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버튼 있어요. 누르고 딘딘 소리 나오고 바로 네 안녕하세요 뭐 드릴게요 라고 나와요. 이탈리아에서 원래 버튼 없습니다. 항상 버튼 없고 이탈리아에서 그냥 부르고 싶으면 에이 이렇게 불러. 오늘 제가 연사 찍는 거 가족들이 보드러는 거예요. 연사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렀어?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